엄마 쪽에 탈모 유전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탈모가 생기면 정수리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정수리 탈모는 모계 유전인지 엄마 쪽에서 받아서 유전이 되는 건지 부계 유전인지 아빠 쪽에서 받아서 유전이 되는 건지 또는 할아버지한테 받았나? 한 세대 걸러서 또 탈모 유전을 받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탈모는 이제 모계 유전이다. 한 세대 걸러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탈모는 기본적으로 다인자 유전이에요. 뭐 중요 유전자가 있긴 합니다만 한 가지 유전자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여러 유전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부모 양쪽에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한 세대에 걸러서 나타나는 건 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딸은 아빠 닮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은 큰일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다인자성 유전이긴 해요 탈모가. 근데 우성 유전 성향을 많이 띠기 때문에 생물시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생물시간 기억해 보시면 우성 유전은 다음 세대에 잘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유전을 각 유전자를 반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게 우성 유전이고 열성 유전은 유전자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데 우성 유전 성향을 좀 더 많이 띠어요. 다인자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윗세대에서 탈모가 있으면 자식 세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모계 유전, 부계 유전 이런 영향으로 탈모 성향을 조사한 연구가 있어서 근데 재밌는 게 있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연세대 피부과 교실의 이원수 교수님 연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계 유전 탈모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 쪽에 탈모 유전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탈모가 생기면 정수리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엄마가 탈모가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유전을 받았을 때 내가 탈모가 있다면 앞머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정수리도 같이 온다 약간 이런 내용인 거죠. 연구 결과 한번 볼게요. 469명의 환자 중에 66%가 정수리 탈모가 동반되었어요. 근데 이 분류를 보면 가벼운 정수리 탈모가 52% 그리고 조금 심한 정수리 탈모가 41% 그리고 아주 심한 정수리 탈모가 7% 정도였는데 1이 넘어가면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정수리 탈모가 생길 확률이 4.7이었어요. 그러니까 4.7배가 더 높은 거예요. 엄마가 탈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엄마가 탈모가 있으면 내가 정수리 탈모가 생길 확률이 4.7배가 높은 거죠. 어머니가 탈모가 아니라 뭐 이런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탈모가 있을 때 내가 탈모가 생길 확률은 1.6배.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머니 혹은 어머니 쪽 친척이 탈모가 있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탈모가 생기면 정수리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또 정수리 탈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모계 유전, 부계 유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재밌는 또 연구 있으면 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